자, 6가지가 아무튼 맹자의 고자 하편입니다. 고자 하편. 자, 고자 편에서는 고자 상편에서는 주로 성선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성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그리고 뒤쪽 고자 하편에서는 이제 보통 예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아는 사실 공자의 성선설이라는 거는 딱 이제 고자 상편에만 나오는 건 거죠. 진심 쪽에는 나온지 안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이 원래 착하기 때문에 원래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맹자의 사상을 이렇게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책의 분량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거죠. 마음이 원래 착하다, 본성이 착하다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본성이 착한데 어쨌건 착하게 우리가 계속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맹자라면은 이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묻지 않고 이제 열심히 수행이나 해라 아니면 공부나 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맹자는 아무튼 고자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걸 말로 이제 말로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맹자를 통해서 이제 고자가 또 역사에 남아 있게 됐고 고자는 성선 대신에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 그렇게 성무선 무학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설을 주장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건 또 이제 맹자의 고자편에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하겠네요. 아무튼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걸 보면 뭐 이야기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맹자하고 고자는 아무튼 서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장자 4편에 이제 장자가 혜자를 계속 욕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계속 이야기에 끼워주는 걸 보면은 어쨌건 이제 얼마 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성선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선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착하다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기술로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성선설이 맹자의 대표적인 키워드처럼 사람들한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맹자하면 성선설이고 성선설한 맹자처럼 돼버렸지만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개편이죠. 7개편인데 그 중에 또 이게 상하로 나눠져 있으니까 14개편 중에서 성선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편은 한 편밖에 없죠. 1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진심편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진심편이 안 난다고 치면 이제 14분의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상으로나 어떤 상으로나 이제 성선설은 맹자한테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게 된 것은 맹자 때 그렇게 된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리학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뭐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때 해서야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맹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선설을 비판할 때는 성선설보다는 이제 성선설을 통해서 맹자가 어떻게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은 틀렸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비판이 아니다. 혹은 이제 맹자가 비유로서 혹은 고자하고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들었던 이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맹자의 논쟁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선설도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무리한 논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맹자도 이제 아무튼 그래서 뭐죠? 방금 읽은 거. 고자까지 읽었고요. 이제 진심편만 남았어요. 진심상하고 진심하 이렇게 남았는데 진심상하고 진심하는 좀 많이 길거든요. 많이 길어요, 좀 이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진심상 읽고 다다음 주에 진심하 읽으면 이제 맹자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아마 논어 읽을 것 같습니다. 논어.
계속 유아경전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논어 읽고 뭐또 다른 곳에서 재밌게 읽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해설하고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